총선 기간 동안 발이 묶였던 자치단체장들. 성북구는 지금 각종 골목을 걸으며 현안을 살피는 행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한 달여 동안 20개 전동을 도보로 이동하는 현장에 박용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삼선동 천사마을. 오래된 건축물의 안전을 살피고 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삼선교 분수마루에서는 위험 요소 여부와 공사 진행 상황을 살핍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응원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활력소. 도보로 전동을 돌아보는 성북구의 현장 방문 3일차. 삼선동과 성북동을 찾았습니다. 성북구, 특히 삼선동, 성북동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 예정인 이 한양도성 주변이 어떤지 한번 순찰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말씀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이 이렇게 안에서 있는 사무로 보는 행정과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아유, 현장 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느낌상으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나와야 됩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현장 방문 공감 행정은 민선 5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학교 주변 안전과 어린이 놀이터 등 아동 청소년 시설 순찰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구정 행정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골목골목을 돌며 보고 들었던 민원점과 개선사항들은 구정에 반영됩니다. 걸어서 성북 한 바퀴를 도는 이번 일정은 5월 11일 동선동과 안암동, 보문동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